아, 정말 상황리의 끝이 났습니다. 오케이. 예, 방학 특집 제1탄 인피니티부터 엑소, 엑소, 비스트까지. 아, 정말 대단한 그룹이 이 저희 신사동 지하 3층에 집시고 갔어요. 남자 그룹이 많이 나왔죠? 예. 네. 그리고 오늘 이분들 때문에 저희가 일요일 날 녹화하는 겁니다. 쉬어야 되는데. 원래 쉬는 날인데. 그렇지. 서프라이즈도 못 보고 지금. 못 봤지? 예? 진짜 사나이도 못 보고 지금. 예? 이분들 때문에 저희가 일요일 날 숱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들. 지금 이 지하 3층에 모였습니다. 얼만큼 이분들이 대단한지 아시겠죠? 네. 예. 이분들을 어렵게 다시 모셨습니다. 배드맨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팅! 네. 옛날에 무슨 말인지 제가 몰랐고요. 네. 아, 톤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1회, 2회 출연에 대해서 3회 또 남다른 각오가 있었는데 우리 영국군 어떻습니까? 이 주간 아이돌 나올 때마다 항상 왜 이렇게 빌면서 얘기를 해요? 연구가 점점 띄워. 정말 세 번째야. 왔다가 가는 것 같아서 네, 오늘도 또 즐겁게 촬영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배드맨 설명을 좀 저희가 잠깐 듣고 제가 공격을 좀 하죠. 네. 예. 어떤 배드맨 곡입니까? 네, 저희 타이틀곡 배드맨은요. 네. 저 죄송한데요. 네. 용국군 말고 가장 말을 재밌게 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홍찬이. 아, 진짜. 얘가 드라마 나왔다고. 자, 드라마. 배드맨 좀 재밌게 좀 활기차게 좀 톤 띄워서. 야, 이 정도면 리더를 바꿔도 되지 않냐? 네. 네, 배드맨은요. 그렇지. 네, 저희가 이제. 영국군이 이번에 프로듀싱을 맡은 앨범이에요. 근데 그 사회에 네 이제 네 뉴스를 보고 만든 건데. 죄송한데 누가 말을 제일 재밌게 영재가. 영재한테 미는 거지. 영재가 말을 재밌게. 그리고 힘차이가 좀 아팠거든요. 네, 그래서 아, 진짜요? 네, 매일 아파요. 매일. 챙겨야지, 챙겨야 돼. 못 챙겨야 돼, 여러분들. 자, 영재로 가. 올려, 큰 놈. 네. 오케이, 좋아. 배드맨은 네. 어떤 곡입니까? 네, 저희 배드맨은요, 배드맨들에게 일침을 한 곡입니다. 어떤 배드맨이요? 사회에 좀 범죄자. 아, 그렇구나. 네. 분들에게. 다음 친구 갈게요. 젤로가 젤로. 이렇게 재밌네. 아는 사람. 저희 배드맨은요, 남자다운 곡입니다. 네, 아. 종로비가, 종로비가. 종로비가 킹스 스피치라는 별명이 있어요. 예. 말을 잘한다고. 예. 자. 네, 저희 배드맨 이번에 저희 배드맨은요 정말 강렬한 퍼포먼스와 강렬한 음악으로 나온 아주 강렬한 팀입니다. 자, 이제 누구 남았지? 대현이가 BAP의 대변인을 맡고 있어요. 자, 배드맨 어떤 곡입니까? 부담 지금. 배드맨은요, 네? 굉장히 BAP다운 곡입니다. 자, 중요한데 이게 니네 정도 아니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오늘 어쨌든 뭐 이번에 영국군이 네. 뉴스를 보고 좀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 배드맨. 저희가 이걸 가지고 랜덤 플레이댄스를 안 해볼 수가 없죠. 네. 자, 음악 주세요. 영국이야 해. 영국군이야 해. 영국군이야 해. 보여.
탈출. 아, 이제 정말 탈출하겠다. 어? 자,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토니코니 아이돌 컨셉터 컨셉터. 아, 우리 PAP. 네. 이거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저 네. 시크릿 선배님 할 때 봤어요. 저희 아, 역시 잘해 자라. 네. 그렇지. 일주일 동안. 네. 하루를 24시간을 저희가 불시에 개방을 합니다. 아~ 근데 24시간 동안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불시에 천여 통 이상. 야, 이게 천 통이면 야, 거의 뭐 샤이니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만 이 친구들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지 이 친구들이 굉장한 친구들이에요. 저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예. 이끌어가요. 그러면서 한 개 갖고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좋아하는 겁니다, VIP. 네. 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세요! 내 오빠는 고음을 지를 때 미간에 주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고음을 지를 때 그 상태 그대로 주름을 세주시면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저희 팬덤 맞아요. 네, 맞아요. 신선하네요. 그리고 저는 저 정도 질문이면 정말 진정한 팬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자세히 알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에 배드맨에서 가장 높은 음 한번 해서 그대로 한번. 아, 제일 높은 놈이죠? 네. 당황합니다. 한번 세볼게요, 저희가. 시작! 아, 이게 막판에 더 올라가요, 수치가. 네. 23개 나옵니다. 23개. 진짜? 네. 네. 이거 주름 생기지 않고 공은 못 쳤나요? 웃으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한번 해볼까? 예. 네. 콜라겐 창법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되는구나. 이게 찌그려야 되는구나. 대형군의 고음은 주름에서 나오네. 주름에서 나오네. 다음 코에 주세요. 오빠들 중에 누가 제 엉덩이가 큰지 궁금해요. 아, 어떡해. 한 번에 나올 수 있어. 마지막에 스스로 엄청하시는데요? 자, 얘들아, 돌자. 잠시만요. 아, 예. 예, 잠시만요. 평소에 좀 엉덩이가 멤버 엉덩이가 탐난다. 아, 그 큰 거보다 종호근이 엉덩이가 굉장히 힙업돼. 힙업돼 있구나. 네. 이렇게 바짝 긴장돼 있다. 탄력이. 힙업이. 네. 아, 야. 그래요. 종호근 한번 살짝 돌아봐요. 아, 장난 아니야. 엉덩이만 봅시다. 자, 힘을 한번 줘볼래? 힘을 한번 줘볼래? 힘. 종호 미안하다. 우와. 우와, 엉덩이가. 바짝 화났어. 아, 저... 이쪽도 엉덩이 좋아요. 저희보다 좋으시네. 이 상태로 한번 불러야죠. 이 상태로? 오. 우와. 오. 대박.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누가 제일 큰지 그러면 제가 뺨으로 한번 재볼게요. 네. 전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팬 여러분들 질문해 주면 안 할 겁니까? 하겠습니다 말고. 아, 예, 여러분들은 팬, 여러분들은 팬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 엉덩이 보고 실망하실까 봐. 아, 이거 실망해. 모든 다 이쪽에 주세요. 네, 제가 골부터 재볼게요. 한 뺨. 아, 딱 한 뺨 치고. 두 뺨에 두 뺨. 딱 두 뺨이에요. 자, 우리 영국이 뭐예요? 저 엉덩이가 작아서. 영국이는 엉덩이가 작을 것 같아요. 아니, 힙업이 오, 엉덩이가 생각보다. 두뼈가 좀 남네. 얘 엉덩이 작다. 아, 아까 중에 힘찬이는 끝손가락으로 했잖아요. 근데 얘는 네 번째 손가락으로 그러던데. 근데 그래. 힙업이 돼 있죠? 어, 근데 힙업 돼 있어. 어, 좋아요. 엉덩이 좋아요. 네. 네. 종호민은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어요. 자, 대현이. 오, 얘 진짜 이뻐. 제봐요, 달라요. 아, 그렇죠? 그대로 가봐요. 오! 그지. 와, 대박 짝꿍댕이다! 짝꿍댕이다, 우리 팀에도 짝꿍댕이. 왜냐면, 부럽다. 아, 축하해. 짝꿍댕이가 있었네. 네, 축하해. 영재도 한번 해보세요. 영재도 엉덩이가 작다. 엉덩이, 얘도 탄력 좋아. 아주 어려서. 얘랑. 얘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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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너도 오른쪽이 좀 작다.
약간 짝기가 있어. 그거 빨리 초기 잡아야 돼요. 지금. 자, 우리 동남아의 왕. 네, 홍콩의 아들. 홍콩의 아들. 어, 얘 긴. 얘도 좀 큰데 엉덩이. 팬들이 궁금하다 보니까 우리 이러는 거야. 질문해 준 거 재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재야 되니까. 젤로가 엉덩이도 약간 홍콩 스타일이에요. 엠버요. 좀 토시 토시. 오, 토시 토시. 오, 얘 바운스 있어. 바운스. 맞아. 오, 아. 야, 너는 왼쪽이 더 크다. 왼쪽이 더 크다. 왼쪽이. 예, 정우군 마지막으로 정우. 아. 만나기 힘든데, 아 여러분 정말 축하해요. 와, 너무 부럽다. 희복이다. 허리 아프겠어. 허리 아프겠어. 저희 뭐 남아돌이 남아돌아. 참 잘 오겠네. 어? 여기가 좀 함몰된 느낌이 드네. 지금 누가 진짜 저기 표현 중에 좀 섹시하면 여기 들어가잖아요. 어.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섹시한 엉덩이 보면 한 번 여기 들어가 쑥 들어가죠. 야, 왜냐? 나머지는 안 들어가요. 네. 정우미만 들어가. 너 약간 힙이 완전 쳐네. 어, 이야. 축하해. 가자, 엉덩이가 신난다, 우리. 정우. 제일 자신 있는 부위 좀 보여주세요. 승차 오빠, 사랑해요. 저 이렇게 아시는 분이 콜 남기면 안 됩니다. 네. 네. 모르는 분이에요? 네, 모르는 분이에요. 네, 네. 네. 한번 물어봅시다. 자, 우리 영재. 어깨가 좀. 있는 편이긴 해. 네. 그럼 살짝만 이렇게 좀 풀어서 그 있잖아요, 레드카펫 그 여배우들처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나요? 내가 풀어줄게요. 이거 하나만 풀면 되잖아요. 너 풀면 되잖아. 너 풀고. 자, 저쪽 잡아. 잠시만, 잠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이거. 일단 이거를 잠깐만 살짝. 네. 이걸 올려봐요. 벗어봐요. 벗어. 잠깐만. 아, 여기. 야, 여기 팬들이 좋아하잖아. 아니, 좋아. 저기 좋네. 어깨가 딱 부러졌네. 좋아. 더 내려가면 높이를 잡는데. 저 죄송한데, 이러고 방송 좀 해주시죠. 한명 잡나? 아니, 그 옛날에 밀양의 전도현 씨 같아요. 아, 근데 좋다, 이쪽이. 아, 이게 얘가 어깨가 딱 부러지네. 자랑할 만해. 자랑할 만하다. 자랑할 만해. 영국이는 뭐? 저는 네. 이 뭐라고 해야 되죠? 팔 근육? 겨드랑이와 가슴 그 사이에. 어. 아, 이 라인? 아, 네. 예. 그냥 거기가 이쁜 거예요, 돼요, 지금. 아, 본인 생각할 때? 아, 네. 아, 진짜 한번 보여줄게요. 팔의 경계. 아, 그렇게? 여기라고 해야 되나? 아, 어디가? 여기. 여기가 뭐가요? 우와. 여기 그냥 이쁜 거 같아, 그냥. 잠깐만. 여기가 왜 이뻐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여기가 이쁘다.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이쁘다고 해서 확인하는 건데. 아, 네. 이쁘네. 아, 네. 눈이 자꾸 가네. 네. 자, 한우여정 도니코니의 불빵이에 아, 바쁜 스케줄 때문에 여러분들이 끼니 챙기기도 힘드시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내고 맞추신 분에게는 최고급 한우 2플러스 2플러스 맞추신 최고의 한 분에게만 드립니다.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 고기부터 고르시죠. 골라야죠. 고기. 당신이 고르세요. 부채살. 부채살! 저는 개인적으로 살치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살치살! 이제 부채살을 선택하셨죠. 부채살로. 죄송한데, 지금 맹정신이죠? 형제, 맹정신이죠? 부채살. 이번 대결은 BAP의 파워풀한 털기 댄스 대결입니다. 털기 댄스. 자, 이 종이에는 말이죠. 서로 다른 여섯 개의 신체 부위가 적혀 있어요. 네. 각자 뽑은 종이에 적힌 부위를 아, 털어. 가장 오래 터는 사람이 우승하는 겁니다. 네, 오래 터는 사람. 그냥 오래 터는 사람이. 네. 오래요? 이런 것도 봐야 돼요, 또 팬들이. 하나 뽑으세요. 자. 네.
마음대로 좋아하는 색깔. 확인하지 마시고요. 확인하지 마시고 아직. 자. 소리 들리시죠? 자, 우리 젤로부터 볼까요? 젤로 어디에요? 저는 오른발. 오른발? 오, 좋아. 오른발 되게 유리, 유리해. 다음, 영재. 저는 네. 어깨. 어깨. 아, 어깨랑 거 있네. 아, 어깨. 어깨랑 거 있어. 어깨, 어깨. 아, 그렇지, 그렇게. 자, 우리 다음에 대현이. 머리. 아, 머리. 아, 머리 힘들지. 네. 먹었으니까요. 네. 그래. 자, 우리 종호비. 엉덩이랑 뭐 있네. 엉겁이, 엉겁이. 엉겁이. 자, 우리 엉겁이. 목. 목도. 목이요, 또. 자, 그 다음에. 왼발. 왼발, 오른발의 대결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심찬이나 저기 뭐야, 대현이. 젤로. 자, 나와주시고요. 준비. 왼발 이거 발 떨어지시면 굉장히 스트. 시작! 갑니다. 왼발 뭐 떨어지면 안 돼요? 아, 안 된다. 계속 떨어야 돼요. 자. 어, 머리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아, 이 정도 머리는, 머리는 이 정도 봐줘야 돼. 예, 머리는 예, 좀 봐주시고. 자, 탈락! 탈락! 자, 우리 대현이 탈락! 자, 들어가서 앉으실게요. 자, 네. 그럼 돌아가지고 엉덩이를 왁시 들고 있는지 보여줘야 되니까. 예. 야, 오른발 여유 있죠? 왼발 여유 있어요. 왼발 여유 있어요. 오른발 여유 있죠? 왼발 여유 있습니다. 이렇게 의외로 잘 흔들어요. 엉덩이? 젤로 여유 있어요. 오른발 대 왼발. 오른발과 왼발. 우리 저 탈락!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예요. 야, 근데 못 먹을 것 같은데. 지금 냄새 한번 맡아봐도 돼요. 예, 냄새입니다. 냄새입니다. 저는 여유 있습니다. 냄새 한번 하죠. 국채살 냄새 한번 갑니다. 치열해요 지금. 네. 굉장히 치열해요 지금. 네. 아, 진짜. 왼발 탈락했어요. 어깨와 오른발의 대결. 어깨와 오른발의 대결. 아, 근데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야, 어깨와 오른발의 대결. 오른발 형이야. 영대가 지금. 형이다. 형이야, 준호아. 영물만 먹자, 형. 네. 아니, 영재가 진짜 어깨가 영재네. 네. 어? 야, 아까 진짜 아까 그 전도형 어깨. 아, 영... 자, 지금 과연. 오른발 지금 약간 경련인가요? 지금 어때요? 지금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이제 감각이 없어지고 있는. 아, 감각. 한 말씀 해주세요. 동생이 양보하시죠. 에이. 아, 동생이 양보하시죠. 그러면 본인이 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네, 영재 씨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시죠? 네, 저 지금 한남동에 살고 있어요. 예, 동생한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럼 한 말씀 하세요. 준호아? 네. 스톱! 트릭이었는데 안 맞췄어요. 이 상태면 오늘 새벽까지 하겠는데? 네. 스피드로 올립니다. 스피드로 올립니다. 두 배로. 영재도 두 배로. 자,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탈락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탈락입니다. 집중해. 여기서 떨어지면 탈락이에요, 스피드. 집중해. 스피드 떨어지면 탈락입니다. 더 떨어져요. 그럼 안 돼, 힘찬 떨어지면. 자,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배달 갑니다. 와, 연기. 자, 아, 형수. 와, 어렵게. 드셔보세요. 아, 젤로, 아쉽네요. 진짜. 화난다. 상추를 싸먹어. 아, 야. 에이. 아니요, 이거 버린 게 아닙니다. 소스. 아니요, 이건 나구예요. 더 맛있어요. 난 나구. 나구예요, 나구. 나구. 야, 올려봐. 떨어집니다. 아, 그래. 땀 나. 아, 죽이지 마. 울지 마, 바보야. 왜 울어? 너무 맛있어.
오늘 저기 어깨 오픈한 보람 있죠? 충분합니다. 얻어갔죠? 아~ 네, 이런 것보다 얻은 게 많죠?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9번 문제 왔습니다. 강의 전에 부위를 선택해 주시죠. 어? 이번에 특수 부위 한번 가자, 특수 부위. 어디요? 제비추리. 제비추리. 아, 초이스는 되게 잘하는데 본인이 못 먹었어. 초이스. 어디 부위죠? 이번에는 어디 보면 리더를 위한. 아, 네. 리더를 위한 일명 방용국을 이겨라. 동굴 목소리의 소유자 BAP 리더 방용국은 그렇죠. 8단 저음을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아, 벌써 지금 만연의 미소가 가득합니다. 네, 이번에 왔다. 제일 중요했구나. 한 사람씩 저음 대결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한우를 드리죠. 네. 저음 대결. 우리 젤로부터 가겠습니다. 또 시, 라, 솔, 파, 미, 미, 네. 제발, 제발, 제발. 아, 제발, 한 번만요. 아, 제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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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미, 아, 제발. 미, 미, 안 돼요. 한 번만. 탈라. 자, 이렇게 이제 다섯 명이 다시 갑니다. 예. 다시 도부터 갑니다. 시작. 또 시, 라, 솔, 파, 미. 자, 안 돼, 미, 안 돼. 도, 시, 라, 솔, 파, 미, 오! 예. 자, 자. 도, 시, 라, 솔, 파, 미, 네. 아, 도 이번에는 영국부터 갑니다. 그럼. 아, 네. 도, 시, 라, 솔, 파, 미, 레. 통과인가요? 통과한 것 같아요. 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제가 다 사자예요. 아니, 낮은 음으로 한 번만 더 가자. 제비줄이 묶고 싶어. 내가 따라해봐. 도. 너무 낮은데. 아, 저 작게 하지 마. 이거 봐. 소리 들려야 돼요. 파. 오. 왜 이렇게 사? 자, 젤로. 젤로. 자, 절심장, 절심장. 네? 시작. 아빠도 시, 라, 솔, 파. 도. 우와. 오. 어디로 다 들어? 어디로가 안 들어? 어디로가 안 들어 안 돼요? 소리 안 나면 안 나면 탈락. 저 어디로가 안 들리면 안 들리면 탈락해 주세요. 시작.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감독님, 소모지예요? 방금 누구? 젤로. 젤로 안 들렸어요?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도 볼륨을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가까이 가셔도 같이 확인하셔요. 자, 우리 용국 축하합니다. 아, 우리. 야, 진짜 이번 대결은 대포고지 말처럼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이럴 것 같아. 어, 저 진짜 맛있겠다. 저 의식이 안 된 것 같아. 아, 그래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대결이 남아있습니다. 어때요, 네. 어때요? 자, 이번에는 고기를 선택할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모든 고기를 몰방 게임. 한 사람
거예요. 뭐, 다 뭐라고. 우리 BAP 섹시 춤 대결! 아니 뭐 BAP는 만능이니까 충분하죠. 어떤 부분부터 가시겠습니까?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좋아, 좋아. 자, 이제 대현이 충분히 이제 형들이 또 액션을 네. 봤을 거예요. 네. 자. 자, 음악 주세요. 갑시다. 자, 종호 갑니다. 음악 주세요. 고깃집 아들. 예. 자, 힘찬. 음악 주세요. 다시. 아, 진짜. 아니, 뭐. 다 못 먹어. 아, 효연이 남달랄 거야, 분명히. 보람 있어요? 보람 있어? 어떤 느낌이야? 혀가 지금 요동쳐요. 고기가 되게 섹시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BAP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자, 우리 힘찬이 어땠습니까? 오랜만에 컴백해서 이렇게 좋은 기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아, 뭐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국군. 네, 항상 주간 아이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즐겁게 촬영하고 너무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항상 즐겁고 저희 이번에 나오는 배드맨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AP였습니다.